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용궁불사 현덕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2020년도 닭띠들은 예, 질병, 특히 이제 고지혈이나 당뇨나 혈압 이런 쪽으로 예, 질병이 도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예, 건강에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닭띠 1월생들은 금전수는 어차피 흐르는 금전수라 떨어지진 않아요. 금전이 그냥 계속 묶여져 있는 그런 금전들이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기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장사, 뭐 식당을 하신다든지 무슨 뭐 아니면 벤처 기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기인이 따르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사업으로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이나 부부간이나 이런 가족간에 자꾸 이별수가 자꾸 비칩니다. 그래서 1월생 등 분들은 가족의 형제간에 집안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도 가정에 큰 불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닭띠생 2월생들 매매나 문서, 땅을 사면 땅, 집을 사면 집 그런 문서로 인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 2020년도에는 매매, 임대,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래도 이 문서가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금전들이 많이 돌고 여지까지 답답한 일들이 잘 풀어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대승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닭띠 3월생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일도 근심이고 큰 일도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많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자리 이동을 할 때는 좋은 이동이 아니라 조금 밀리는 이동이 있어요. 밀리는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근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동을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내가 힘이 들다 보니까 불화도 생길 수 있어요. 힘이 들면 가정적으로 서로 괜히 예민해져서 싸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화도 좀 생기고 이별수도 같이 낍니다. 그래서 3월생 분들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2020년도에 기다려주는 것이 비방상책이기도 합니다. 닭띠들 4월생들은 올해 동업이나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4월달생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쪽으로는 운이 없습니다. 없고 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미혼자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공직자들,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해운년이 되시겠습니다. 닭띠 5월생들은 신기일전하여서 새롭게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 이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변경을 하신다면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반기 아니면 6월에서 8월 사이 이때 조금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운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그러나 재물운은 따라서 좋으나 친구나 형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관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말실수로 인해서 좀 멀어질 그런 운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생 분들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도 좀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6월생, 닭띠 6월생분들 2020년도에는 건강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설사 없다고 해도 올해 조금 병액, 질병이 좀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폐 쪽이나 6월생 분들 폐 쪽이나 이런 간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왜냐면 너무 피곤하게 열심히 산 분들 같아요. 6월생 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질병이 들끓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사업자들은 그래도 운이 있어서 사업 경영하시는데 큰 무리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이나 문서를 진다면 문서운도 상승이 되는 그런 해운년이고, 직장인은 출세, 승진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러니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모든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시겠습니다. 닭띠 7월생들은 굉장히 좋아요. 예, 재물운도 좋고, 사업운도 좋고, 또 인연, 미혼자들 인연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횡재수가 들어있어요. 횡재라는 건, 뭐, 로또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걸 뭐, 사놨는데 그것이 크게 올랐다든지, 이래서 큰 횡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투자적인 부분은 굉장히 상승이 돼 있는 해운년이고, 다만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르신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일이, 편찮으시든지 이래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닭띠 8월생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업 확장을 하셔도 좋은 해운년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이 그만큼 들어와지니까 확장도 되겠죠. 그래서 금전수도 좋고 확장을 해서도 크게 무리수 없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나 또 8월생 분들도 남자 여자분 주색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또 너무 잘 풀리다 보면 또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색을 좀 조심하시고, 또 옆에서 중상모략, 이간질하는 사람도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일에 충실히 하시면 크게 큰일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야, 닭띠 9월생들은 그래도 삼재이면서 굉장히 좋은 해운년이에요. 취업자는 취업운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업자는 또 재물보기, 재물운이 들어와 있어요. 공직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이나 문서 이동, 집 이동, 이동수도 문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금전을 누구한테 꿔준다든지, 금전을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에선 손재가 비쳐요. 그래서 금전을 밖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닭띠 10월생들은 작년부터도 할까 말까, 올해 들어서 한번 해봐야지, 2020년도에 해봐야지,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착오가 생겨요. 왜냐하면 옆에서 같이 뭐 도와준 사람이 안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 했던 계획이 더 뭐가 오바가 된다든지, 이래서 일이 자꾸 착오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문서나 이동 잡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남의 일에는 간섭 안 하는 것도 좋고요. 괜히 남의 일 간섭하시다가 괜히 구설수에 오르십니다. 그러니 괜히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더 이게 긴것 같다, 똑똑하다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듣고만 계시고 남의 일에 절대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예, 닭띠생 11월생은 2020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해운년이에요. 예,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본인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뭐 사업가도 재산이 증식이 되고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연예인이라면 최고의 인기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항상 올 해운년에는 또 삼재가 있듯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불화, 또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싸움 이런 것들이 조금 낄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남녀 간의 그런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 닭띠생 12월생들은 재해액이나 재해, 또 병해액 이런 것이 들끓는 해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이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신이 허약해지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12월생 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의 위치를 유지만 하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생들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2020년도 닭띠는 나쁜 해이기보다는 또 좋은 해이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본인의 운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상의를 하셔가면서 하시면 분명히 크게 나쁜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닭띠분들 정말 여자분들은 자식밖에 모르고 남자분들은 거의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올해 삼재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만 유의하세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예, 닭띠 6월생들이 조상의 기운이나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민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들끓습니다. 조금 마음 편하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